9월 2일 8시 49분 하나 면접이 끝났습니다. 불태웠고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진짜 면접 끝나고 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누워있습니다. 1차 스크리닝 테스트 저번주 내내 불태웠고 2차 면접 이제 끝나고 스크리닝 테스트 할 때 진짜 제가 아는 지식 모든 거 다 보여주자 진짜 알고 있는 최대한의 것들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코드 검사하고 확인해 보신 CTO 분께서 이거 시간 많이 부족하셨죠? 이것보다 사실 더 할 수 있는 거 많죠?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와, 저는 그때 나는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깔끔하고 완전 이쁘고 아름답게 꾸몄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자란 게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저번 주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짜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테이블 구성하고 스킨 구성하고 어느 것을 프라이머리 키를 두고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구상하고 실질적인 개발은 이틀 정도 계속했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틀 정도 계속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코드 자체는 되게 모던하고 잘 짰다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좀 빡셌습니다. 진짜 힘들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질의응답이 와갔는데 사실 저는 이 기업 백엔드 포지션으로 제가 지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엔드 포지션이 아니라 사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채용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회사 난 궁금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 회사 그 뭐지 그 오피셜 이메일로 채용 프로세스를 좀 알려달라 궁금하다 이러면서 제 CV 같이 첨부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갑자기 그랬더니 일단 처음 답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 답변은 일단 이거 우리 그 내부 팀원들한테 일단 돌리겠다고 일단 기다려보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메일이 와요. 백엔드 포지션 한번 백엔드 포지션 테스트는 이거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아니 나는 지원을 하지도 않았다고. 나는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채용 프로세스가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시험이 시작됐어요. 난 지원한 게 아닌데 좀 준비하고 좀 지원하려고 했지. 근데
바로 치게 됐어요, 바로. 바로 치게 되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일단 최대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고, 시간 내로. 제 시간 내로 일단 한 37분 정도는 늦긴 했지만, 일단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일단 그래도 깔끔하게 잘 작성해서 이런 2차 기회도 없고, 질의응답 중에, 그래서 맞아, 내가 백엔드 포지션 지원한 게 아니라는 말을 왜 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시험은 백엔드로 치고 당연히 면접도 백엔드에 관해서 물어본 게 물론 맞는 처사이긴 한데, 솔직히 나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 질문이, 백엔드 관련 경험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당신 할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아는 것에 대해서 관련 프로젝트 내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MAU, 최대 MAU는 어느 정도고. 하지만 최대 MAU 말해봤자, 이 프로젝트랑 어쨌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힘껏 그래도 어필을 했습니다. 없는 거 어떻게 뭐 지어낼 수 없잖아. 안 그래? 이 기분으로 성심성의껏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뭐 생각하고 뭐 보고 첨부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뭐 말할 수가 없었어. 긴장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밖에 답변을 할수 없었어. 진짜 정말 맞으면이 그 진짜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백엔드 포지션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여기서, 아씨, 떨어졌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프론트엔드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시지 그랬냐, 이런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했죠. 나는 백엔드 포지션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고. 나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백엔드 포지션 그 테스트 이거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그냥 메일이 왔다고, 난 거기 지원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최대한 힘껏 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지만, 제너럴리스트로서 도와줄 수 있고 어느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살짝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깊게 알고 있는 나의 전반적인 지식들이 도움이 될 거란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왜 일본에 막 오게 됐냐 얘기하면서 물어보셔가지고, 뭐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뭐 얘기도 하고, 이거 얘기하면은 내 개인정보가 공개가 되니까 얘기할 수 없네요, 유튜브에는. 그리고 한국에 올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것도 뭐 여쭤보길래, 당연히 이거 되면은 갈 생각이 있다, 당연히 되면은 갈 생각이 있고, 하나 뭐 리모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뭐 리모트워크도 생각 중이긴 한데, 정말 회사에서 협업이 한 오피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게 될 경우 한 며칠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냐,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는 인수인계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귀국짐 꾸려야 되는 시간, 한국에서 집도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그 와중에 만약에 합격하게 돼서 이제 맡은 임무가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부족한 도메인 지식들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업 측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 또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수록 나의 워라벨이 지켜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맡은 임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합격하면은, 이 아니라 1차 스크린 테스트 통과했고 2차 면접 통과하였고, 이제 3차는 이제 그 CEO분이랑 이제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다음 주에 통보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모르겠어,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좀 긍정적인 결과를 답변을 듣고, 아무튼 5월이가 되었습니다. 힘 빠져서 진짜, 와 진짜 다리가 부을 정도로 앉아서 했던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인생 처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게 팩터가 훨씬 더 크겠죠. 그 팩터가 가지는 임팩트 정도가. 하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답장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고, 좋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아서 뭐 미련은 없어요. 진짜 많이 발전했고, 안 되면 뭐 다른 길 많으니까,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뭐 조금 걱정이 있다면, 만약에 이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그래서 이 녹화를 하였고요. 오늘 운동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 비디오는 지금 바로 업데이트 될 겁니다.